자, 세 번째는 뭔가면 설계도입니다. 인생 설계도 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진로에 관한 설계도를 만들어 보게 하는 거죠. 그럼 설계도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.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나에 대해서 알고,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는 거,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가 5년 뒤, 10년 뒤, 15년 뒤, 20년 뒤에 20살 때, 30살에, 40살에, 50살에 뭐 하고 싶다.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실제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생각한다고 절대로 되는 법 아닙니다. 토플러 박사가 얘기했거든요.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힘들다. 프레딕트 한다는 건 힘들다. 또 예측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대로 되는 법 아니다.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요? 미래에 대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? 그것은 미래 사회가 엄청나게 바뀔 거니까 그 사회에서 나는 어떤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과 자기 나름대로 시나리오랄까, 도상 연습이랄까,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잘 적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응을 못 한다는 겁니다. 나머지 이제 직업에 대해서 안다든지, 그 다음에 뭐 어떤 정보를 안다든지, 상담을 한다든지,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.